태백산 국립공원입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가 매년 연례 기원하는 네. 곳인데 우리가 뭐 이명박 부족 이런 것들도 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딱 하나만 짚어서 네. 요녀 김건희 리플리 증후군 잘못을 반성을 쪽으로는 김건희가 빨리 제거돼야 대한민국이 바로 산다는 그런 일념으로 오늘 새벽부터 태백산에 와서 뒤에는 또 장군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네. 여기 가서 또 충문도 있고 기원 드리고 목사님은 여기 혹시 가다 부위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많은 풍수가들이 백두산 그리고 태백산 그리고 강화 만이산 네. 이게 점을 딱 하면 네. 정삼각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정점에 그 이 태백산이 있고요. 안 보여? 이 태백산의 그 태백산의 정기 네. 그리고 기운을 흠뻑 받아서 2024년 대한민국의 그 기운은 청룡이 비상하듯이 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그 걸림돌 네. 김건희를 구속하는 것이 예. 대한민국의 비상을 바라는 것이라고 예. 확실하게 믿고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김건희를 구속하는 그날까지 한강진역 2번 출구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고 서울의 소리 깃발이 펄럭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심장, 대한민국 민주주의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사들이 이제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올 한해도 그 정말 뜨거운 복을 받고 싶으시면 한강진역 2번 출구 나오셔서 함께 투쟁해 주시고 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어저께 내가 꿈에 받은 네. 정보인데 네. 올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비 후보들이 많은데 한강진역 아니에요 아침에 한강진역 농성장에 와서 네, 한번 네, 예. 그 어떤 기원을 하면 당선을 할 수 있다는 예, 그럼요.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 출마할 분은 국민의힘 출마자를 포함해서 네. 야당 출마자들 한강진역에 와서 그럼요, 예. 김건희 구속을 한번 외치면 무조건 당선된다. 당선된다 이거 예. 내가 어제 밤에 받은 정보입니다. 개시를 가보죠.